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텍스트북에 있는 주제인 링킹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배운 머신 랭귀지,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의 연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이 머신 랭귀지뿐만이 아니라 실제 컴파일러로 작성된 코드들이 어떻게 컴파일되고 그 컴파일된 오브젝트 파일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생성되는지 그 링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한 예제를 봤는데 결국 이런 파일들은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C나 C++, 파이썬, 뭐 자바와 같은 그런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에 가까운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면 컴파일러라 혹은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툴들이, 트랜슬레이터들이 특히 컴파일러인 경우에는 각각의 파일별로 오브젝트 파일들을 만들어놔요.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놔. 이 줄에 저쪽 오른쪽에 맨 뒤에 있는 여학생. 물 열심히 집중하는데 아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 여러 개의 파일로 분리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separate compilation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그 앞에 학생 뭐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거는 그 내가 질문한 두 가지 답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모듈라리티. 만약에 하나의 큰 덩어리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으면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을 때는 전체 파일을 다 카피해 오니까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비효율적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그 옆에 학생. 남학생 자네. 그럼 모듈라리티 또 하나의 이유가 뭐죠? 지금 내가 어차피 설명했는데 또한 가지 이슈는 하나는 재사용,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재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두 번째는 efficiency, time and space efficiency. 프로그램을 크게 작성하면 조금만 바꿔도 전체 큰 프로그램을 다시 다 컴파일해야 되죠. 근데 separate compilation 해놓으면은 자기가 변경된 파일만 다시 컴파일해서 링크하면 돼요. 컴파일 시간도 훨씬 줄죠. 그 다음에 링킹할 때도 내가 실제로 사용한 파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한 파일들만 연결되기 때문에 디스크에서, 실행 파일에서 낭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도 낭비가 줄어들어요. 오케이? 그게 이제 링킹의 목적이고, 나는 우리 저 여학생이 컴퓨터 열고 공부하고 있는 걸 가정할 때 계속 질문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파일 안에는 다시 우리 맨 뒤에 여학생, 나는 이제 한번 스택탑이 되면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른 학생이 올라올 때까지. 그 파일 안에는 코드만 있어요? 명령어만 있나? 그러면, 응? 변수. 실제로 그 각각의 파일은 코드랑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파일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전까지 프로그램이면 A Sequence of Machine Instructions이라고 그랬죠? 단순하게 코드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프로그램 크기를 증가시킨 거는 코드 자체보다는 데이터 크기들이 증가시켜요. 프로그램은 코드랑 데이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가 버추얼 메모리고, 버추얼 메모리에 우리 메모리 맵을 보면, 텍스트라는 영역만 명령어들이 저장되는 장소고, 나머지는 다 데이터죠? 데이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건 코드와 데이터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파일에도 이렇게 데이터하고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데이터하고 코드들이 들어가 있죠. 이런 relocatable object 파일들은 우리가 컴파일러를 컴파일해 놓으면 물론 머신 인스트럭션 코드로 트랜슬레이션 되지만 실행은 할수 없는 부분적인
바이너리, 오브젝트 파일이에요. 그쵸? 실행 파일의 일부분, 조각이라고 했죠? 일부분 조각이에요. 거기에는 코드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그 각각의 코드에서는 다른 파일에 정의된 변수를 레퍼런스 하기도 하고, 다른 파일에 정의된 펑션을 콜하기도 해요. 그쵸? 이런 거를 우리가 익스터널 심벌이라고 하죠. 외부에 정의된 심벌. 로컬로 정의된 변수나 함수들도 있지만. 하지만 이 오브젝트 파일 안에서는 아직 이 파일 안에서의 상대적인 데이터의 상대적인 위치, 코드의 상대적인 위치만 알 뿐이지 실제 버추얼 메모리, 메모리 영역 혹은 프로그램 주소에서의 명령어랑 데이터 주소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결정되어 있지 않고 컴파일러는 이 여기 있는 코드들을 번역하고 데이터 섹션을 만들면서 거기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주소, 주소들을 확실하게 져야만 실행할 수 있으니까 주소들을 물음표로 막해놓고 여기서 정의된 펑션이나 정의된 심벌, 변수들을 심벌로 심벌 테이블에 익스포트해요. 아, 이 함수에서 정의된 심벌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참조하는 또 unknown 심벌들이 이렇게 있다. 그쵸? 아,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심벌 테이블이에요. 심벌 테이블. 아까 우리가 봤던 메인이라는 이그젬플에 보면은 버퍼라는 변수가 있고 메인이라는 펑션이 있고 또 스웹이라는 어떤 심벌이 있다. 버퍼는 데이터 섹션에 들어가는 거고 변수고 여기는 32빗 머신을 가정했기 때문에 4바이트짜리 정수 두 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8바이트 변수다. 어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메인이라는 것은 인덱스는 텍스트 세그먼트를 가리키는 거고 텍스트 세그먼트에 있는 코드고 그 코드의 길이는 17바이트다. 스웹이라는 것은 여기 정의되어 있지 않은 아직 undefined. undefined 된 것들은 뭐예요? 나중에 링커가 연결시킬 때 찾아줘야 돼. 그렇죠? 심벌 레졸루션에 의해서 아직 모르는 심벌이고 얘는 글로벌 다 글로벌 심벌이고 이 타입은 아직 확신하지 못해서 no type. 사이즈도 0이라는 것은 undefined.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컴파일러가 제너레이션 해서 결국 이런 코드를 이런 텍스트 파일로부터 실제로 요게 이제 바이너리 헥사로 16진수로 표현하는 거고 요게 텍스트 세그먼트 이게 데이터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니셜라이즈 글로벌 변수 그렇죠? 언이니셜라이즈 된 거는 또 다른 세그먼트 BSS 섹션에 들어가고 메인에는 코드가 들어가는데 이 코드들 중에서 A랑, 얘는 로컬 변수고, A랑 exit이라는 변수는 심벌이죠? 어? 근데 A는 어떤 그 function인데, function의 주소인데, 걔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얘를 물음표로 막 해놓은 거고, 얘를 A의 실제 주소로 32-bit PC relative addressing 방법을 통해서 그 주소를 인코딩해서 바꿔놔라 하고 컴파일러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죠? 컴파일러는 모르니까 물음표고 얘는 펑션의 주소니까 걔는 PC Relative Addressing을 쓰는데 얘는 X86의 PC Relative Addressing. 그렇죠? 그 두 번째 심벌 exit도 펑션인데 얘도 몰라. 여기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물음표고 얘도 역시 펑션 심벌이니까 PC Relative Addressing을 통해서 얘를 나중에 링커가 실제 그 펑션의 데피니션을 찾아서 그거의 실제 펑션의 주소로 바꿔주세요. 어떻게? 절대 주소가 아니라 상대 주소로.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 섹션인데 이 데이터 섹션은 여기서 이 0000, 이 0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대적인 주소, 첫 번째 정의된 변수니까 이 안에서의 상대적인 주소만 나와 있고 이 값은 있으니까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우리가 X86은 리틀 엔디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바이트로 바이트 1, 바이트 2, 바이트 3. 그래서 얘의 주소는
얘가 0번 바이트, 얘가 1번 바이트, 2번 바이트, 3번 바이트고, 얘가 MSB죠. Most Significant Byte. 얘를 읽으려면 얘가 헥사니까 00000007. 이게 7이죠.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얘는 코드에 나와 있는 상수니까 그 상수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램에 전달해 줘야죠. 그래서 데이터 세그먼트에 그 상수에 대한 콘스턴트가 이렇게 디파인되어 있는 두 번째 A-C 역시 아 요거는 얼른 들어가 있어. 요 둘은 데이터 섹션, 요거는 BSS 섹션에 들어갈 거고 요게 코드인데 이 코드에 대한 즉 텍스트 세그먼트에 대한 헥사의 그 실제 바이너리가 되는 거고 헥사로 표현한 16진수로 표현한 바이너리가 되는 거고 이게 디스어셈블한 X86의 머신 랭귀지, 어셈블리 랭귀지. 그래서 X86이니까 각각의 명령어의 크기가 얘는 한 바이트, 얘는 다섯, 이 무브엘은 여섯 바이트죠. 여섯 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제각기 다 다르죠. 시스크 머신 랭귀지, 옛날 스타일의 머신 랭귀지 디자인이라 명령어 크기가 다 다른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세 개의 물음표가 있어요. 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다 물음표예요.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고 얘는 뭐 해주세요? 컴파일러가 보니까 EP, XY, 얘 주소들, 얘는 로컬 변수지만 아직 얘가 다른 것들랑 연결될 때 어떤 순서로 연결돼서 그 프로그램 영역에서 주소가 결정되는지 몰라요. 아직 오브젝트 파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걔의 주소는 물음표로 되어 있고 얘는 데이터의 주소니까 32B 절대 주소로 이 값을 나중에 링커가 채워넣어라 하고 컴파일러가 제너레이션하는 정보.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EP랑 X, 여기 Y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뭐 Y도 EP랑 X는 여기 첫 번째 이 파일에서의 첫 번째니까 0번 주소, 얘는 4번 주소 옵셋에 있고 EP의 주소는 E의 주소로 초기화되어야 되죠? 근데 E의 주소를 아직 모르죠? E는 외부에 정의된 심볼이에요. 외부에 정의된 글로벌 변수야. 그래서 그 변수를 정의한 파일과 연결돼서 링커가 릴로케이션 할 때까지 주소를 몰라. 그래서 얘는 물음표로 해놓고 얘는 나중에 E의 주소로 얘는 E는 변수니까 32-bit 절대 주소로 얘를 나중에 치환해 주세요 하고 적어놓은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X는 X의 값은 정해져 있잖아. 얘는 10원인데 10원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00000000F 얘가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초기화된 값이니까 이 데이터 섹션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링커가 하는 일은 뭐죠? mem-c에도 자 코드 텍스트 있고 데이터 세그먼트 있고 BSS 섹션 있고 A-C에도 아니 M-C에도 데이터 세그먼트 그 다음에 텍스트 세그먼트가 있는데 링커가 하는 거는 첫 번째 심볼 레졸루션을 하고 각각의 심볼이 어디 정의된 누구냐 찾아주는 거죠. 그렇죠? 찾아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릴로케이션. 릴로케이션은 어떻게 해요? 자, 메인에 이런 펑션을 가져오고 A라는 펑션을 다 텍스트 세그먼트 시작 주소로부터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메인 A 말고 이건 유저 코드고 기본적인 시스템 이니셜라이제이션 코드들이 카피가 돼요. 카피가 된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BSS 섹션을 이니셜라이즈 한다든지 뭐 스택을 처음에 거기 뭐 이렇게 셋업하는 그런 코드들이 있어요. 그건 모든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걔는 초기화 함수로 다 정의되어 있고 걔네들의 코드가 깔린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또 A가 들어가고 만약에 다른 게 있으면 차례대로 이렇게 릴로케이션 하면서 버추얼 메모리 영역에서 그 각각의 펑션의 주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데이터 세그먼트들은 데이터 세그먼트들끼리 묶여서 각각의 글로벌 변수들의 주소들이 결정이 되죠. 걔는 데이터 섹션이 시작하는 스태틱 영역이 시작한 주소부터 차곡차곡 쌓일 거 아니에요. 주소가 결정되고 또 나머지 BSS 섹션, BSS 섹션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데이터 섹션이 정의되겠어요. 이게 executable object 파일이고 BSS 섹션은 뭐라고 그랬죠? 얘는 초기 값이 없으니까
자리를 그냥 영어로 언론 자리를 차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placeholder. 아, 여기 어떤 변수들이 얼만큼 크기로 있다. placeholder만 있는 값이. 이런 거를 한 게 이게 이제 relocation. relocation. 그래서 이제 relocation 요거는 symbol resolution에 대한 거고 아, 여기 이제 이 파일에 정의된 것을 local symbol, 외부에 정의된 것을 external symbol. 그다음에 이렇게 로컬 심볼들이 있고 요건 외부에 정의된 심볼. 이걸 다 이제 분류를 해서 우리 심볼 레졸루션 룰을 배웠죠. 그렇죠? 스트롱 심볼이냐 위크 심볼이냐. 스트롱 심볼은 두 개가 중첩되면 링킹 에러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위크 심볼은 그 중에 하나로 임의로 링커가 정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각각의 심볼들이 어떤 변수나 어떤 함수를 가리킨지가 링킹 단계에서 딱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잘못 짜놓으면 링커 룰을 잘 모르면 의도하지 않게 프로그램이 실행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그젬플 배웠죠. 심볼 레졸루션에서 대개는 이제 그런 문제 없이 잘 링킹이 돼서 아, 이 함수가 어디에 정의된 어떤 함수고 이 변수가 어느 파일에 정의된 어떤 변수라는 게 이제 심볼 레졸루션 과정을 통해서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뭘 하죠? 이제 이렇게 아까 물음표로 된 오브젝트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첫 번째로 코드는 코드끼리 묶는 거예요. 여기 이니셜라이제이션 코드가 들어가는데 메인의 시작 주소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x86에서. 그래서 여기 메인의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A, 펑션 A의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원래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뭐였죠? 물음표였죠? 다 물음표. 몰랐어. 몰라. 거기 뭐 FC라고 되어 있는 건 마이너스 4인데 물음표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냥 물음표예요. 자, 처음에 얘는 A의 주소고 얘는 엑시스의 주소예요. 요 두 변수가 메인이고 엑시스야. 메인의 주소가 이걸 릴로케이션 해보니까 A의 주소가 어디예요? 요거죠? A의 첫 번째 명령이 이거고 푸시, 스택에 프레임 포인트를 푸시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요 8048540 핵사로 요 주소가 A의 주소가 됐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PC Relative Addressing을 상대 주소로 그 주소를 나중에 치환하라고 얘기해 줬죠. 컴파일러가 걔는 펑션의 주소니까. 그래서 여기 처음에 물음표였는데 아 보니까 이 콜 명령 다음에 있는 이 명령으로부터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바이트 앞으로 점프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8이 인코딩 되어 있는 거야. PC Relative Address, 뭐 MIPS랑은 조금 다르지만 32bit 옵셋을 쓰지만 알겠죠? 32bit 옵셋 가지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점프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아, 8바이트 앞으로 점프하라 하고 해서 00008이 들어간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이니셜라이제이션 코드의 여기 옵셋이 여기 있는 코드인데 여기 이제 엑시스라는 펑션이고 엑시스는 어떻게 돼요? 실제 이 옵셋을 풀어보면 FFFFF35죠? 우리가 F로 시작하면 얘가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죠? 2의 보수 형태니까 그래서 그 전에 앞으로 아마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이 뒤로 점프하는 그런 펑션 콜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 거기 있으니까. 다 연결해 봤더니 그 주소가 글로 결정됐어. 자, 그래서 여기 A의 주소, 엑시스의 주소가 결정되고 얘의 주소는 뭐라고 그랬죠? 얘의 주소는 EPXY인가 그랬죠? 어? 우리 다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EPXY. 다 물음표. 컴파일러는 모르니까. 링커가 결정된다. EP랑 X의 주소, XY 주소는 여기 없죠? 얘는 코드 주소니까 데이터 세그먼트를 봐야죠. 어? 데이터 세그먼트를 봐야 돼. 데이터 섹션도 아까 뭐라 그랬죠? M-C랑 A-C의 이 데이터 섹션, EEPX가 이렇게 이제 주소가 결정이 되는 거야. EEPX가.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가 여기였고 얘가 4바이트 그 뒤에 EP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X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다
요것만 물음표였고, 요거는 얘도 우리가 7로 이니셜라이즈, 그건 15로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EEPX인데, EP는 뭐라 그랬죠? EP는 E의 주소. E의 주소가 뭐예요? 아, 여기 연결해 놓고 봤더니 E가 시작 주소가 어떻게 돼? 0804A01A. 그걸로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링크가. 이렇게 다 연결해서 차곡차곡 쌓아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E의 주소가 아니까 여기다가 놓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0804A01A. 얘가 MSB고 얘가 LSB니까. 그쵸? 이렇게 데이터 섹션 안에도 어떤 변수의 주소들, 우리가 포인터를 이니셜라이즈할 때는 주소를 이니셜라이즈하니까 그 변수의 주소 값이 정해진 다음에 그 릴로케이션이 끝나면 그 주소가 확정이 되는 거죠. 자, 대략 여기까지 이해되는 사람 손? 이해되는 사람? 왜 머뭇거려? 혹시 질문? 질문? 아마 저번 시간에 설명하고 한 번 더 설명한 건데, 질문. 주소 할 때 함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가 들어가면 상대 주소로 보내는 거고, 아니면 함수 밖에 있는 전역 변수로 선언된 거를 절대 주소로 링크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여기 보면 얘도 함수고, 메인이란 것도 함수고, A도 함수인데, 이 function의 주소, 걔는 코드잖아. 명령어의 주소잖아. 명령어의 주소들은 다 relative addressing을 쓴 거고, 얘는 데이터 주소죠? 얘는 절대 주소들이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 주소를 보면, 얘는 뭐예요? 얘가 원래 EPXY죠? EP의 주소가 뭐냐 하면, EP의 주소가 0804A01C라고 돼 있네. 만나 봅시다. 뒤에 봤더니 EP의 주소가 0804A01C 맞죠? 그 다음에 얘는 X의 주소인데 X의 주소는 뭐죠? 0804A020. X의 주소 0804A020. 맞죠? 얘는 뭐예요? Y의 주소인데 Y는 BSS 섹션인데 모르거든. 여기는 아무 거야. 근데 아마 Y의 주소는 0804D0A3인 거야. 알겠죠? 또 질문. 8048533 명령어 있잖아요. 8048 A 호출하는 명령어. 네, 8바이트 앞으로 점프하는데. 어디서 어디 주소부터? 요게 이제 콜 명령이니까 요거 명령 다음에 몇 바이트 떨어져 있냐를 보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또 다른 질문. 다 이해돼요? 지금. 저기 8048541에서. 8048541에서? 8B하고 15는 그 move L에 대한 옵코드겠지. 근데 08이 뒤로 밀려나면. 밀려난 건 아니고, 얘는, 얘가 2 바이트고, 여기가 32, 여기가 주소인 것 같아요. 0804A01C. 그러니까 이 명령어가 move L이 로드나 스토어를 다 move L로 표현한 거고, 저 X86에서. 그렇게 해도 똑같이 뒤에 4바이트 주소를 읽어드릴 수 있나요? 읽어드릴 수 있다는 무슨 말이지? 이 명령어가 6바이트짜리 명령어고 2바이트는 옵코드고 4바이트는 주소라니까. 근데 밑에 잘라져갖고. 아, 이게 잘라진 거는 이렇게 그냥 보기 좋게 한 거지. 얘는 원래 바이트마다 주소를 가지니까 쭉 버추얼 메모리는 뭐라 그랬죠? 바이더레이야, 바이더레이. 바이트마다 주소를 가지고. 사실은 이어진 거죠, 그냥. 다 이어진 거지, 당연히. 오케이? 잘라진 거 하나도 없어. 그림상 이렇게 표현한 거야. 또 다른 질문. 자, 이해되는 사람 버쩍 들어봐. 대충 이해되는 사람? 왜 그래?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그럼. 응? 이해 안 되는 사람? 그냥 자유롭게 들어. 아무 질문이나 막혀도 돼. 괜찮아. 뭐. 막혀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 지금 3학년 학생이 대부분이지만 공부할 때 질문이 있으면, 아, 내가 이 질문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참다가 에이 모르고 넘어가지, 그런 습관을 깨놔서 질문이 있으면, 미국에선 그래,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하다 보면 집중이 훨씬 잘 돼서 자기 학업의 집중도가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 내가 이렇게 실리한 질문을 해서 민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버리고 누구나 다 거기서 시작하니까 편하게 질문해도 돼. 다 질문해도 돼. 아무것도 괜찮아. 또 코드 영역이랑 데이터 영역에서 그 할당에서 이제 오브젝트 파일이 여러 개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순서는 똑같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그 컴파일러 디렉티브 그 컴파 GCC 명령어에 나온 순서대로 연결시키느냐 그 질문이? 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파일이 두 개인데 그 코드에서도 위에 한 코드가 쫙 있고 그 밑에 다른 오브젝트 파일 코드가 쫙 있잖아요. 어, 오브젝트 파일은 아니고 오브젝트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 세그먼트만 모아놓은 거지. 아, 네. 그렇지? 예. 걔들 컴파일러 따라 다르지만 뭐 쟤네들은 x86이니까 시작하는 주소가 어디든지 올 수 있죠. 왜냐하면 한 바이트짜리 명령도 있고 두 바이트짜리도 있고 네 바이트, 다섯 바이트, 여섯 바이트 막 되니까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야. x86 컴파일러가 명령의 주소는 어느 바이트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괜히 중간에 빌 필요 없잖아. 근데 알겠죠? 만약에 이제 데이터 같은 것도 쭉 쌓는데 차곡차곡 쌓는데 얼라이먼트 룰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티저로 네 바이트씩 쌓다가 플로트, 더블 프리시전, 더블로 서는데 8바이트가 있으면 8바이트의 시작 주소는 8의 배수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중간에 네 바이트 띄워놓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실행할 때 에러가 나오든지 느려지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알겠죠? 코드는 뭐 연속적일 거고 미스 같은 경우는 다 네 바이트니까 어차피 연속적으로 해도 얼라인 되어 있을 거고.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어려운 질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다시 한번 설명해. 오케이, 질문. 이렇게 리로케이션이 끝나고 executable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확장자 exe 파일하고 다른 건가요? exe 파일이죠. 그러니까 x86 요거는 x86 코드니까 여러분 PC에 보는 exe 파일이 이 바이너리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우리가 디스어셈블리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EXE 파일이 저 바이너리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우리는 그 ELF라는 그 파일 포맷을 보고 있는 거고 ELF 파일 포맷에서 EXE 파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 EXE 파일을 보는 거야. 저걸 실행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는 거. 또 우리 리마인드를 위해서 지금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ELF, 이건 리눅스랑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실행 파일 포맷인데 윈도우 같은 경우도 다 이거의 베리에이션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OS의 조상이 유닉스이기 때문에 뭐 iOS건 뭐건 다 거의 같은 형태인데 약간씩 자기네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거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아까 텍스트 섹션을 본 거고 여기에는 데이터 섹션도 있고 BSS 섹션도 있고 그래서 얘가 이제 코드랑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행 파일에서는 얘네들을 메모리 주소 어디로 카피할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 또 추가적으로 세그먼트 헤더 테이블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버추얼 메모리 주소 어디로 카피하라. 이해되나? 버추얼 주소가 그러니까 아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로지컬하게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처음에 사용 안 하는 부분이 있고 미스를 치면 시작하는 주소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주소가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얘는 파일이잖아. 파일. 그냥 머신 코드들의 시퀀스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뒤에 데이터들이 있는 거고 걔가 실제로 DRAM, 메인 메모리에 카피될 때는 걔의 버추얼 메모리 시작 주소가 얘가 X86이냐, 미스냐, 거기 따라 다 메모리 맵이 다르잖아. 그 맵 주소가 이제, 너는 코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 그런 주소들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메모리로 카피할 때 그런 추가적인 정보가 아까, 여러분이 아직 공부를 다 안 해서 시험을 봐야지 이제 좀 오래 들어오겠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메모리로 그럼 이제 다 카피가 돼야 실행될 준비가 완료된 거예요. 아니지. 실행 파일이면 실행, exe 파일은 실행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고, 걔는 파일이에요, 파일. 걔는 프로그램이 아니야. 그냥 프로그램 파일이지, 그치? 걔를 여러분이 더블 클릭하잖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죠?
그때 메모리로부터 메모리로 카피 로드가 되는 거야. 카피한다는 게 로드 된다고 하고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로더라고 하고 걔가 그래서 ELF 헤더 밑에 있는 세그먼트 헤더 테이블을 보고 세그먼트 헤더 테이블에 뭐 있어요? 여기 뭐 여러분이 다 이해 못하겠지만 페이지 크기 각 세그먼트의 버추얼 주소가 다 있단 말이야. 그 버추얼 주소로 카피하라. 페이지는 몇 페이지 단위로 페이지 크기 단위로 뭐 4KB, 4MB 단위로 카피하라고 하는 거고 그때 실제 온형체제가 그 현재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서 그 프로세스의 버추얼 주소로 카피가 일어난 거고 거기서 이제 피지컬 DRAM에서 필요한 페이지 프레임에 하나씩 얼로케이션 하면서 그걸로 카피가 일어난 거. 왜냐하면 메모리는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하니까 예, 이 각각의 실제 실행 파일에 있는 버추얼 페이지들은 피지컬 페이지 프레임에 막 섞여서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런 것들이 벌어져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다 하면 조금 더 알겠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링킹을 한다는 건 프로그램 파일, exe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행하려면 여러분이 이제 더블 클릭해야 되죠. 그때 이제 로딩이 되면서 메모리로 로드 되면서 걔는 파일은 정적인 그냥 디스크에 있는 파일이죠. 걔를 클릭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돼요. 우리가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은 뭐 좀 프로세스랑 프로그램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뭐 알잖아. 어? 여러분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한 번씩 더블 클릭할 때마다 프로세스가 하나씩 만들어지죠. 얘는 다 독립적이야. 각 프로세스는 각자의 버추얼 메모리를 또 가져요. 하나의 정적인 파일로부터 각각 독립적인 살아있는 프로세스 인스턴스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이제 여러분이 운영체제를 배워. 그리고 운영체제가 하면 스레드라는 게 있어서 한 프로세스 안에도 여러 개의 스레드, 작은 프로세스 같은 스레드들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보면 각각의 여러분이 이렇게 탭으로 해가지고 여러 윈도우 만들어서 뭐 여기서는 저 뭐야 손흥민 축구 보고 여기서는 뭐 네이버 뉴스 보고 막 다 다른 일 할 수 있죠. 게임도 하고 각각을 프로세스 형태로 구현할 수도 있고 스레드 형태로 구현할 수도 있어요. 거기 따라 장단점이 있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냐 크롬이냐 뭐 사파리냐에 따라서 구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 오케이 또 질문. 8바이트 건너뛴다고 하셨잖아요. 점프한다고. 처음 점프한 곳이었고. 아, 8바이트 점프하는 게 어디냐고? 아까 그 코드에. 그거는 이제 보면, 얘가 이제 콜, 이거 점핑 링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콜, 점핑 링크. 하고, A라는 펑션으로 점프하러. 우리가 점핑 링크하고 팩토리얼 콜하는 거 우리 예제 봤죠? 그쵸? 그러면 A의 시작 주소는 뭐야? 요 첫 번째 명령어의 주소고 요 펑션에 걔는 뭐야? 080488540이잖아. 그렇죠? 080488540인데 아까 이 펑션의 주소, 명령어의 주소들은 우리가 상대 주소로 인코딩 되어 있다 그랬죠? 상대 주소인데 요 명령어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바이트 앞에 있는 명령어로 점프하는 거라 8로 인코딩 되어 있는 거. 알겠어요? 그 플러스 4냐 그러니까 하나 더냐 아니냐 그걸 지금 하여튼 뭐 여기에서는 바이트로 짚으면 여기가 이제 중간에 8바이트가 껴 있으니까 저쪽에 인코딩 방법은 저런 식으로 8로 인코딩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사이에 있는 명령어들의 바이수로 인코딩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알고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질문한 것 같고 또 다른 질문. 버추얼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실제 하는 건가요? 버추얼 메모리는 가상의 메모리예요. 그래서 저거를 저장한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 저기 막 가상 메모리 안 배웠으니까 버추얼 메모리는 프로그램의 주소야. 이건 다 프로그램. 명령어건 데이터건 다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프로그램의 주소들이고 실제 DRAM의 주소가 피지컬 어드레스예요. 근데 DRAM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그때는 운영체제가
메모리에 있는 그 D램에 D램을 페이지 크기로 나눠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페이지를 쫓아내고 글로 가져오거든. 그때 이제 어사인이 되는 거야. D램의 주소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 지금 걱정할 단계 아니고 그냥 버처 어드레스만 생각하면 돼.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이제 대충 이해돼요? 반은 이해해야지. 이해된다, 손. 빨리. 이해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네 질문. 두리두리 했는데 질문해봐. 자네 이해되나? 질문. 전 그 방금 좀 8바이트 저도 거기 좀 막혀가지고. 아, 그냥 그거는, 요 명령어에 끝나는 데부터 요 명령 시작까지 있는 바이트 수를 인코딩 해놓은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근데 그러면 버처 메모리가 결국 뭐 그 인스트럭션이나 데이터의 상대적인 주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굳이 값을 일일이 다 정확하게 돼 있는 이유가 있네. 그 무슨 말이지 지금? 메인 메모리로 가기 전에 얘네가 아 그래 버처 메모리가 이렇게 메인 메모리는 그냥 한마디로 메인 메모리건 디스크건 뭐 캐시건 이런 거는 그냥 다 잊어먹어도 돼. 네. 가상 그 주소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버처 메모리가 1바이트 어레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시면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바이트마다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쟤는 그냥 상대적인 그 어레이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버처 메모리 주소. 그렇죠. 그게 상대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것도 절대 주소예요. 가상 메모리라는 자체가 절대 주소고 그 절대 주소는 프로세서마다 정해져 있다고. 그게 뭐 사이드가 변한 게 아니라 32비트 예를 들어 프로세서면 대개 가상 주소도 32비트이고 그럼 걔가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최대 크기는 0번지부터 2의 32승 마이너스 1번 바이트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4기가 바이트 공간의 프로그램 크기까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이제 정확한 주소지. 거기서 뭐 상대적이고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알겠나? 또 질문. 저기 그러면 지금 저 텍스트 세그먼트 안에 있는 이거를 설명하려고 푸시엘 무브엘 저런 거가 있잖아요. 네. 저거에 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나요? 아 그건 뭐 나도 자세히 모르고 그냥 되게 딱 보면 알겠어. 푸시는 스택의 프레임 포인터 뭐라는지 알겠죠? 그 스택 버추얼 메모리의 메뉴에 있는 게 스택이었죠. 스택은 스택 프레임들이 쌓이잖아. 펑션마다 스택 프레임의 탑 스택 프레임의 탑은 스택 포인트가 가리키고 그 거기 바텀은 프레임 포인트가 가리켜요. 그래서 한번 펑션 콜이라 날 때마다 스택 포인터랑 프레임 포인터를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 하는 그 과정. 네. 그 과정이겠지 뭐. 오케이? 그러니까 대충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디테일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만 이해하면 돼. 또 다른 질문. 804853 8. 그 푸시 N하고 달러 0x0이라고 되는 저 명령어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건 뭐 나도 모르지. 그냥 걔는 아마도 아이고 뭐 이렇게 자세히 하려고 그래 이 친구들이. 이 펑션을 콜한 다음에 뭐 결과값을 스택에 여기 x86은 또 스택 아키텍처라고 해서 아 이런 거는 다 설명하진 않는데 책에도 아마 안 나 있을 텐데 여러분이 그 미스 같은 경우는 3 어드레스 형태의 머신 인스트럭션이에요. 3 어드레스란 뭐냐? 레지스터 하나, 소스 1, 소스 2, 레지스터 2를 더한 다음에 결과를 레지스터 3에 저장하지. 그 3 어드레스 방법의 명령어예요. 2 어드레스는 뭐야? 레지스터 A랑 B를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레지스터 A에 저장해. 그러면 명령어 길이 줄일 수도 있지. 두 개의 오퍼랜드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제로 어드레스라는 게 있어서 스택은 푸시판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연산을 하려면 어떻게 돼? 스택 아키텍처는 푸시 A, 푸시 B, 팝 C 하면 A 곱하기 B 이퀄 C를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 푸시하고 뭐 0은 아마 0을 다시 스택에 푸시하는 그런 거라고. 알겠나? 그래서 위에 푸시는 아 뭐 또 그 A 함수 맨 밑에 줄 C3 있잖아요. A 함수 맨 밑에 줄 C3 이거? 그게 그 리턴할 때가 일단 또 메인에서 컬을
아, 이게 리턴에 해당하는 거네. 예. A에서 아, B에서 컬러를 해서 A로 갔는데 어. 그 C3에서 리턴 아니, C3 명령만 쓰면 그 리턴 어드레스가 저도 알아서 그냥 다시 아, 저도 엑스트라 질문인데 나도 X86 명령을 안 봐서 그렇지만 콜 명령 안에 알아서 디폴트로 어디 저장돼 있고 리턴하면 거기서 팝되겠지. 또, 또. 지금 X86 질문하는데 나도 몰라. 질문해봤자. 보면 C랑 어, 무브 같은 게 같이 써있고 OP 값이 다른 게 있는데요. 그거는 다른 명령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예, 조금 깊게 생각해보면 추론을 할 수 있어. 나도 모르지. 그 X86 걸 모르지만 아마 푸시 EBP 자체가 하나의 오코드로 되어 있는 거고 이 두 번째 푸시 같은 경우는 요 푸시 00 이거는 두 바이트로 되어 있는 게 요거를 오퍼랜드로 하나 더 가져서 두 바이트로 되는 안 그런가? 근데 이제 그 심볼릭으로 보면 둘이 똑같은데 왜 하나는 한 바이트 두 바이트냐 저게 X86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런 거 다 질문하면 나도 모르는데 계속 추론해서 얘기해 줘야 돼. 그런 질문 말고 그냥 링킹에 대한 질문만. 저 그 R에서 네 번째 줄에 아, R에서 네 번째 줄? A에서 네 번째 줄 여기? 8048552 응, 여기 Y를 그치 Y지 아까 Y라고 그랬잖아 Y Y를 Y의 주소로 요 물음표를 32bit 절대 주소로 치환하라 하고 이제 컴파일러가 알려준 거지. 그럼 Y의 주소를 출원해보면 Y 주소는 뭐가 되죠? 0804A3D0가 되는데 여기 안 나와있죠? 왜? BSS 섹션은 여기 표현 안 돼 있으니까. 알겠지? 그 데이터 섹션에도 없는데 그 어디? BSS 섹션. 아, BSS. BSS 섹션 몰라? 잊어먹었나? 아, 그... 거긴 여기 안 보여준 거야. 그건 뭐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아마 D로 시작하니까 이 뒤에 어디 있겠지? 데이터 섹션 뒤에. 오케이? 또 질문. 이제 이해됐죠? 대충? 어느 정도 이해됐을 것 같은데 또 질문이 있으면 혹시라도. 질문 있나? 하고 싶으면 해. 자네 질문 있어 혹시? 없어? 그래서 링킹의 본질만 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야 링킹이 뭐냐 각각의 오브젝트 파일에 있는 코드는 코드끼리 데이터는 데이터끼리 뭉쳐가지고 메모리 맵의 그 시작 주소들 있잖아 거기에 쭉 어사인하는 거야 어사인하면서 주소들이 결정되고 주소들이 결정되면 아까 그 오브젝트 파일 안에 있는 코드랑 데이터의 그 물음표들 심볼들의 레퍼런스라는 게 심볼에 대한 레퍼런스가 뭐 주소죠 그 주소값들이 릴로케이션에서 정해지고 그 주소로 다시 다 바꿔놓는 거지 그게 링킹이에요 그 과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여러분이 핵사로 되어 있고 뭐 이래서 어려울 듯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이고 단순한 일이에요. 알겠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것도 아까 다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공부해 줍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라이브러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라이브러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스태틱 라이브러리, 하나는 다이나믹 라이브러리. 스태틱 라이브러리는 컴파일 타임에 그 링커에 의해서 링커가 아까 여러분이 파일한 m.a.o 말고도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있는 프리넵, 스캔프를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디폴트로 스탠다드 그 C 라이브러리를 가져오죠. C 라이브러리란 무엇인, 라이브러리란 뭐냐면 이런 이미 다른 사람이 작성한 그런 파일들을 컴파일한 그 오브젝트 파일, 릴로케이티브 오브젝트 파일들의 묶음이야, 셋. 라이브러리는 뭐냐? A set of relocatable object file.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느냐? 누구나 다 이런 코드를 자주 사용하니까 이미 C 컴파일, C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여러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표준 형태의 라이브러리로 그 오브젝트 파일들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펑션들을 여러분 직접 코딩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라이브러리 어떤 펑션인지 알아서 프로그램이 훨씬 쉬워진 거예요. 남들이 다 만든 걸 이용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거 뻔한 거를 자기가 다 코딩하지. 또
부정확하게. 그래서 라이브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그 뎁스를 늘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그 링커의 인풋으로 제공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모든 펑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라이브러리의 목적이고, 하지만 링커는 어떻게 돼요? 그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하나의 집합인데 그 집합 안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파일들이 있어요. 그걸 다 카피하면 어떻게 돼? 익스큐터블 파일이 엄청 커지겠죠? 실제로 다 카피하겠어요? 아니, 링커가 실제로 내가 어떤 펑션이 어떤 라이브러리에 어떤 오브젝트 파일이 있는지 실제로 참조한 오브젝트 파일들만 익스트랙트, 추출해서 걔들만 연결시켜요. 나머지는 다 버리고.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스탠드 A, 그 C의 스탠다드, C가 반복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게 라이브러리가 라이브러리 C.A가 있고, 여기에는 뭐 프리넵, 스캔넵, 스트링 카피 등이 있고, 또 매스 라이브러리 등이 있어요.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라이브러리 같은 기능이 없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프로그램 파일에다가 라이브러리를 부르려면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 각각의 오브젝트 파일을 다 연결시켜야 되죠. 일일이. 그렇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런 거 하나씩 아 이건 뭐 다 있겠지 하고 이것만 하면 돼. 그렇죠? 통째로 부른다고. 그러면 하나하나 다 알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또 여러분만의 자신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어요. AR이라는 커맨드, Archive라는 커맨드를 써가지고 여러분이 뭐 벡터라는 뭐 예를 들어 add 벡터, multi 벡터라는 두 개의 펑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걔를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어서 걔를 묶어서 하나의 라이브 벡터.a라는 아카이브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라이브러리를 다른 말로 아카이브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main2.c라는 파일을 여러분이 프로그램하면서 누가 어떤 옆에 동료가 만든 벡터 라이브러리를 쓸 수도 있고 또 C의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같이 인클루드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컴파일한 main2.o랑 링커는 여기서 실제로 add vector, vector addition 펑션이 사용된 그 오브젝트 파일을 가져오고 또 프리넵을 사용해서 프리넵을 가져와서 걔네들을 연결해서 다 연결된 여기에는 모든 코드랑 데이터가 다 포함된 거죠. fully linked executable 파일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는 어떤 데이터만 포함되어 있어요? static 데이터. 글로벌 데이터랑 static 데이터만 표현되어 있고 dynamic은 런타임에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걔는 코드에 의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을 패키지하는 어떻게 패키지할 것이냐, 어떤 함수를 자주 사용하느냐, 뭐 그 매스 관련된 펑션도 있고 IO, 뭐 스트링 매니플레이션, 뭐 메모리 매니지먼트, 뭐 시그널 핸들링 여러 가지들이 종류가 많은데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전에 한 가지 옵션은 뭐예요? 모든 펑션을 하나의 통째로 때 세퍼레이트 컴파일레이션 하기 전에 어프로치랑 마찬가지로 통째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아, 여기 모든 펑션 네가 필요한 모든 펑션을 다 포함해 놨어. 하고 한 덩어리로 만들면 어떻게 돼? 그러면 링크할 때 그 전체가 다 카피되니까 프로그램 크기도 커지고 그래서 스페이스도 낭비되고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이죠. 만약에 그 전체 라이브러리에서 하나만 바꿔도 전체를 다시 다 컴파일해야 되는 세퍼레이트 컴파일레이션 같은 문제점이 생겨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각각의 세퍼레이트 컴파일레이션 해놓고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라이브러리의 오브젝트 파일을 개별적으로 링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디 뭐가 있는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프로그래머한테 부담을 주잖아. 어디 있는지 다 알고도 찾고 그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프로그래머한테 부담을 주고 실제로는 아카이브 파일 형태로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는데 얘는 뭐냐? 아, 일로케이터블 오브젝트 파일들을 하나의 파일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아카이브 파일, 그게 라이브러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인덱스가 있어서 거기 정의된 어떤 펑션들이 있는지 그 심볼들의 펑션 심볼들에 대한 정의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는 걔만 보면 아 내가 어떤 펑션 얘가 어떤 펑션으로 했으면 어떤 파일이구나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알카이브 형태로 만들어 놓고 링크는 어떻게 돼요? 오브젝트 파일들을 컴파일하다가 리졸브 못한 그런 익스터널 레퍼런스들은 그 파일 그 여러분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라이브러리들을 링커가 다 찾아서 여러분의 디폴트로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 들어가고 여러분 필요하면 샤프 인클루드하고 하나씩 헤더 파일 불러드리면 라이브러리 사용할 수 있죠. 거기 있는 그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인덱스를 보고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한 펑션이 있으면 그 펑션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파일들 하나씩 연결시켜 준다. 그게 라이브러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링커가 그 멤버 파일들을 익스큐터블 파일 안에 연결시켜 준다. 자는 스택 타. 그래서 그 컴파일 타임 링킹 하는 과정을 보면 라이브러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파일이 두 개가 있으면 p1.o, p2.o라는 오브젝트 파일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또 여러분이 이 파일에서 예를 들어 printf나 뭐 그런 어떤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펑션을 콜했으면 링커는 여기서 리졸브 못한 그 레퍼런스들을 C 이 스태틱 라이브러리에 있는 인덱스로부터 찾아가지고 걔네들의 가진 파일들을 연결시켜준다. 시켜준다. 아까 다 얘기했던 내용이고 그럼 어떻게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드냐? 오브젝트 파일을 먼저 다 만든 다음에 얘를 묶어서 하나의 archive라는 커맨드를 써서 live.c.a를 만드는데 얘는 뭐 이러이러한 오브젝트 파일들을 연결한 하나의 라이브러리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이 개발할 수가 있어요. 개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archive 커맨드는 incremental update를 허락하기 때문에 만약에 printf.o를 여러분이 좀 효율적으로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돼? printf.o만 다시 코드만 바꾼 다음에 컴파일해서 걔만 그 파일만 컴파일해서 아카이브에 업데이트만 하면은 다른 건 내버려두고 걔만 업데이트 할 수 있다. 그래서 incremental update를 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는 약 900개의 오브젝트 파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크기는 8MB고 여기에는 기본적인 프리넵 스캐너프 같은 IO 뭐 메모리 얼로케이션 프리 그 힙에 사용하는 얼로케이션 시그널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울 시간이 없을 거고 여러분이 운영체제를 배우면 우리가 익셉션 인터럽트는 좀 배울 텐데 또 유저 레벨에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이벤트가 생길 때 유저 레벨에서 그런 이벤트들을 핸들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일반적인 시그널 핸들러 코드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정수 매스 펑션 여기는 안 나와 있죠. 그런 일반적인 산술 펑션들은 C 표준 라이브러리에 들어있고 매스 펑션에는 플로팅 포인트 매스 펑션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로그 이런 것들은 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고 기본적인 뭐 익스포네인셜 뭐 기본적인 그런 정수 함수들은 여기 정의되어 있어. 알겠죠? 그래서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약 900개, 매스 라이브러리는 약 200개 정도의 아카이브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링커를 사용한 거를 보면 링커는 또 여러분이 약간 졸라고 하는데 이제 뻔한 내용들 하니까 링커로 가면 어떻게 자 앞으로 쭉 가봅시다. 요게 이 로더, 요게 링커야. 링커. 여러분 전에 컴파일러 디렉티브 배웠죠? 그래서 GCC하고 부르면 얘가 알아서 컴파일러, 링커 다 연결해서 불러준다고 했죠? 그래서 GCC하고 옵티마이제이션 주고 디버깅 옵션으로 익스큐터블 파일은 P로 만들고 main.c하고 swap.c를 컴파일하라. 그럼 얘가 C 프리프로세서 컴파일러 어셈블러 불러서 main.o 만들고 마찬가지로 swap.do 만들고 그 다음에 얘 컴파일러 디렉티브가 링커를 불러가지고 얘가 main.do랑 swap.do 뿐만이 아니라 여기 정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로부터
각각의 여러분이 main.o하고 그 다음에 step.o에서 혹시라도 사용한 라이브러리 펑션들을 포함하고 있는 executable 오브젝트 파일들을 연결시킨다고 추출해서 이게 링커다. 근데 링커가 옛날에 만들어진 뭐 요즘도 링커를 쓰지만 링커가 효율을 위해서 좀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링커의 심벌 레졸루션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링커는 첫 번째 이제 오브젝트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아카이브 파일이 커맨드 라인 순서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앞에 파일을 오브젝트 파일을 보면서 unreserved reference 들의 리스트를 킵 하다가 그 unreserved reference 들을 뒤에 있는 파일에서 찾는단 말이야. 앞에서부터 뒤로 가게 돼 있어. 뒤로 백트래킹 안 해. 쭉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GCC 한 다음에 이런 라이브러리 해놓고 그 오브젝트 파일을 먼저 쓰고 아카이브를 뒤에 쓰면 오브젝트 파일에서 이 아카이브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펑션을 사용하면 여기 어떤 unreserved reference가 나오겠죠. 어떤 펑션인데 여기 정의되어 있지 않고 아카이브에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찾으니까 얘는 링킹이 successful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순서를 바꿔서 아카이브를 먼저 순서를 쓰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파일을 쓰면 아카이브들은 얘는 다 스탠드얼론 한 거니까 무슨 unreserved reference들이 없잖아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오브젝트 파일을 다시 하면 여기 있는 펑션을 쓰면 뒤로 가서 다시 찾지 않는다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실제로 main이라는 펑션에서 뭐 라이브러리 있는 펑션 libfung이라는 펑션을 콜했으면 이렇게 하면 이 레퍼런스가 여기서 unreserved 형태로 나오고 여기 뒤에서 찾을 수 있는데 순서를 바꾸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백트래킹해서 안 찾아. 그럼 어떻게 돼? 링킹 에러가 생겨. 링킹 에러가 생겨. 그래서 기본적인 원래 오브젝트 파일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오브젝트 파일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카이브, 라이브러리가 와야 돼요. 링킹 할 때는. 그리고 오브젝트 파일들의 순서도 처음에서 메인에서 어떤 게 생겼으면 여기 unreserved reference가 뒤에서 찾게 돼, 만들어놔야 돼. 뒤에서 찾게 만들어놔야 링킹이 successful하게 문제없이 이루어지지. 만약 순서를 바꿔서 하면 지나갔고 했는데 여기서 앞에 있는 어떤 펑션을 참조한다 그러면 얘가 뒤로 백트래킹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링커의 제한점이 있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펑션이나 어떤 펑션이 서로 크로스 레퍼런스에 여기서 여기 정의된 펑션을 콜하고 여기서 여기 정의된 펑션을 콜할 수 있죠. 이거는 바람직한 코딩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되게 여기서 뒤에 있는 걸 참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정 그렇게 하려면 링커에는 플래그가 있어서 이런 크로스 레퍼런스 된 오브젝트 파일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놓으면 이들 안에서 내가 서큘러한 디펜던시를 다 찾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서대로 스캔한다. 알겠죠?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 원래 텍스트 파일러링에 대해서 인클루드 해놓은 거 있으면 저희가 직접 막 아카이버를 부르진 않잖아요. 또 컴파일러가 아카이브를 부르라고. 컴파일러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GCC 하는데 그 컴파일러 디렉티브라고 해서 실 여러분은 컴파일러라고 생각하는데 그 애가 알아서 이제 링크까지 다 불러주는 거야. 거기서 알아서 링크한테 순서에 맞춰 불러주지. 그러니까 인클루드 된 부분이 아카이브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까 그 GCC 하면 밑에가 자동으로 수용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여러분이 단계별로 하지 않고 그게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그 명령을 통해서 링크가 자동으로 콜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누가 executable object 파일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다시 한번 리뷰해 봅시다. 그래서 이 실행 파일을 보면 static 라이브러리를 다 링킹한 다음에 결국은 텍스트 형태의 C 프로그램이 그 머신 랭귀지 형태의 바이너리 파일 형태로 바뀌게 되고 여기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즉 거기에 필요한 모든 코드랑 데이터가 다 포함된 그게 실행 파일이에요. 오케이? 실행 파일이다.
그래서 실행 파일의 포맷을 보면 relocatable object 파일이랑 비슷한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ELF 헤더에는 ELF 헤더에는 뭐가 들어있나 여러분이 다 잊어먹었겠지만 뒤로 또 가면 우리가 object 파일이나 executable 파일이나 다 같은 파일 포맷을 했죠. 거기 처음 나오는 게 ELF 헤더예요. ELF 헤더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 이 실행 파일이 실행될 머신의 워드 사이즈. 이 머신의 리틀 엔디아니냐, 빅 엔디아니냐. 그 다음에 이 머신의 인스트럭션 세트 아키텍처는 어떤 플랫폼이 뭐냐. 그 다음에 뭐 이 다른 이 섹션에 대한 그런 다른 정보들. 이런 종합적인 전체에 대한 정보가 ELF 헤더에 있는데, 아, 실행 파일에는 여기 추가해서 프로그램의 엔트리 포인트라고 해서 첫 명령어의 주소가 ELF 헤더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그 첫 번째 명령의 주소는 그 실행 파일 안에 다 정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고, ELF header includes program's entry point, which is the address of the first instruction. 그러니까 ELF header 안에 exe 파일은 추가적으로 entry point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딱 실행하면 첫 번째 어떤 명령을 실행할지 그 entry point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initialize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프로세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주소로부터 명령을 하나씩 가져와서 실행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그러면 초 메모리에서 ELF header 시작 주소가 0인가요? 0은 아니고 이제 머신 그 아키텍처, 인스트럭션 세트 아키텍처마다 다르겠죠. 아까 안 사용하는 영역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어디 시작하는 엔트리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데 그 실제 주소는 여기에 executable 파일 안에 정해져 있다. 어드레스 맵을 생각해 보면 전체 0부터 2에 32승 마이너스 1번지까지 다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약간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섹션도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에 믹스도 좀 위에서 시작했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 executable object 파일에 들어있는 변수의 주소 같은 거는 다 상대 주소. 그 상대 주소 이런 말 쓰지 말고 네. virtual address. 다 그것도 절대 주소예요. 걔네가 메모리로 메모리라는 거는 피지컬한 물리적인 D램의 주소밖에 안 되고 걔는 물리적인 주소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가상 주소. 이게 진짜 주소예요. 이게 진짜 주소고 D램은 그냥 happen to be 그 프로그램의 그 첫 번째 명령어나 그 데이터가 그 D램의 그 주소에 있는 것 뿐이지 물리적인 주소지 보통의 주소는 이 가상 주소가 절대 주소예요. 이해 되나? 들어있는 그 주소들 스키터블 오브젝트 파일은 주소가 안 들어있고 릴로케이션 하면서 주소들이 결정될 뿐이고 그냥 인스트럭션의 스트림이 바이트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아까 그 ELF 헤더 말고 뭐 있었죠? 세그먼트 헤더 테이블에 아 얘가 가상 주소 각 섹션에 어디로 로드 돼야 되는지가 저기 매핑 정보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ELF 헤더의 엔트리 포인트가 그거는 이제 아까 그 가상 주소 메모리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막 실행되고 있었으면 어디로 들어갈지 달라.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운 거고 걔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버추얼 메모리를 배워야 돼. 여러분이 궁금증이 많을 텐데 전체를 다 알아야 전체 그게 들어오는 거고 걔는 이제 나중에 그 프로세서하고 운영체제 합작품이에요. 가상 메모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실제 그 PC에 메모리가 1기가밖에 없다. D램이. 하지만 가상 메모리, 실제 프로그램 사이즈는 4GB가 허락한다. 그러면 프로그램 D램은 1GB건 256MB건 4GB 프로그램이 다 실행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들. 최근에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들만 올라가 있다고. 왜냐? 그 페이지들에서 참조될 확률이 99.9%이기 때문에 다 올라오지 않고 실제로 1GB D램이지만 여기에는 여러분이 Ctrl Alt Delete 해보면 프로세스가 쫙 떠 있죠? 몇십 개 있잖아. 수십 개, 수백 개의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하고 있는 것. 1기가 혹은 256MB D램에서. 오케이? 걔는 그냥 D램의 주소야. 별거 아니야. 더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의 주소. 여기서 얘기하는 가상 메모리란 것은 각 프로세스마다 갖는 자신의 공간이. 가상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물리적인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요? 다는 이해 안 되겠지만 그런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릴로케이터블 오브젝트 파일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 ELF 헤더에는 프로그램의 엔트리 포인트, 스타트 심볼 형태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의 시작, 첫 번째 명령의 주소가 디파인 되어 있다. 그래서 저번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이니셜라이즈 되는 거고, 거기에는 또 이닛 섹션이라는 게 있어서 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이니셜라이제이션 코드가 여기 정의되어 있어요. 이 섹션, 세그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릴로케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릴로케이터 오브젝트 파일에만 있는 정보야. 릴로케이션 정보는. 왜? 걔는 물음표니까. 하지만 익스큐터블 파일에는 그런 물음표 주소 하나도 없이 다 바꿔줬죠? 절대 주소. 절대 주소는 뭐라고 그랬죠? 가상 주소. 그래서 릴로케이션 정보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퀴즈로 낸다 그러면 참이냐, 트루냐, 폴스냐 해놓고 익스큐터블 파일 안에는 릴로케이션 데이터나 릴로케이션 뭐 텍스트에 대한 릴로케이션 정보가 없다 하면 트루죠. 없지. 왜냐면 물음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릴로케이션 정보는 링커가 저런 릴로케이션 만들어요. 처음에 물음표는 컴파일러가 만들죠. 컴파일러가 그 물음표를 만들어 놓고 링커는 걔들을 각각 실제 주소로 치환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제 true false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그먼트 헤더 테이블, 아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세그먼트 헤더 테이블인데 여기는 이 오브젝트 파일, 익스큐터블 파일에 있는 각각의 텍스트 데이터 세그먼트, 얘네들 아까 다 뭉쳐놓은 거죠. 그것들이 가상주소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거는 그 현재 프로세서의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마다 다르겠지. 메모리 맵이 다 다르니까. 그 정보가 들어있어요. 각각의 세그먼트가 버추얼 메모리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 주소들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각 세그먼트에 read, write, executable permission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executable text 세그먼트들은 readable, executable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not writable 보통. 그 다음에 글로벌 데이터 섹션은 readable, writable 하지만 not executable.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의한 constant들은 read only, not writable, not executable. 이렇게 그 property들이 정의되어 있고, 저런 게 이제 메모리로 올라갈 때 페이지 단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페이지 단위 attribute도 저 segment에 대한 이 permission으로부터 다 결정이 돼요. 결정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알겠죠? 그래서 익스터 오브젝트 파일에는 보면 아까 ELF 헤드에 엔트리 포인트가 있고, 여기 가상 메모리에 각 세그먼트 시작 주소가 여기 알려져 있고, 이거 공통적인 이셜라이제이션 코드고, 텍스트가 올라간 다음에 여기 콘스턴트들, 리드 온리 데이터, 여기까지가 이제 리드 온리 세그먼트고, 이쪽이 리드 라이트 세그먼트인데, 데이터, BSS, 그 다음에 심볼 테이블, 디버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컴파일에서 우리가 디버깅 할 때 쓰는 거지, 실제 실행 파일에서 실행할 때는 별로 안 쓰는 거니까 저런 정보들은 메모리에 로드 되지 않고 디버거가 사용하는 정보들이 되지 않다. 그래서 이 익스큐터 오브젝트 파일에서 이 세그먼트 헤더의 메모리 맵을 보고 메모리 맵 안에서 텍스트, 데이터, BSS가 이렇게 카피가 되는 거죠. 카피가 된다. 알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MIPS의 메모리 맵을 봤는데 이거는 X86하고 리눅스를 사용했을 때의 메모리 맵이에요. 그래서 MIPS가 우리가 봤던 MIPS하고 좀 다르죠? X86이니까. 그래서 얘도 0번지부터 2의 32승 마이너스 1번지까지 4GB. 이게 이제 32비트 프로세서니까 펜티움 프로나 뭐 펜티움 4 다
32빗 가상 주소를 써서 4GB짜리 프로그램이 맥시멈 크기고, 걔는 OS랑 커널 다, 유저 코드랑 커널 프로그램 다 포함해서 4기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이나 텍스 세그먼트가 여기 0804 80000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고, 거기 이니셜라이제이션 코드 텍스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맨 밑에 코드가 들어가고 그 위에 데이터 섹션, 여기도 비슷하게 그 위에 힙이 올라가고 스택은 위에 그랬죠? 거기에도 프리넵다도가 중복돼서 올라오겠죠? 디스크 낭비,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낭비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안 구현하고 다이나믹 라이브 형태로 구현해요. 그러면 하나의 오브젝트 파일만 올라오고 나머지 프로세스들은 이 공간에 맵핑돼서 하나를 공유하는 형태로, 그래서 걔네들은 실제로 링킹이 안 되어 있고 링킹 될 수 있는 형태로 파셜리 링크된 익스큐티블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고, 실제 런타임에 만약에 누가 사용, 그, 프리넵스타도를 사용했으면 그때 링킹이 이루어져요, 런타임에. 로드할 때나 실행할 때.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매핑되는 영역이 여기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yes, 로드라는 것은 아까 이게 이제 익스큐터블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블 클릭하면 얘가 실행이 돼. execv라는 로더가 실행이 돼가지고 얘가 익스큐터블 오브젝트 파일에서 실제 텍스트랑 코드를 온 디맨드로 페이지 바이 페이지로 하나씩 가져온다. 한 번에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세서가 처음에 그 첫 명령을 실행하면 첫 명령을 포함한 페이지가 올라오고,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레퍼런스 데이터를 포함한 페이지가 올라와요.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로더가 이제 로딩하면서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엔트리 포인트로 컨트롤 트랜스퍼 발생해서 CPU한테 정권을 넘기죠. CPU가 그러면 그 엔트리 포인트 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거고, 실행할 때 이니셜라이제이션 코드가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된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